이번에 세일하기만 하면 바로 살릴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아이라이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생명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인생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그럼 이번엔 어떤 분야에서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추천템 영상 중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뭐 립밤 5종, 스킨케어 6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 추천템은 막 뜨는데 그 카테고리 1등은 뭔지 알려주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카테고리별로 1등을 뽑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한 카테고리에서 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 거 보고 그거 하나 딱 사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클렌징입니다. 저는 클렌징 로션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피부 팁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스팀 세안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쓰는 클렌징 로션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유리아쥐의 레 데마끼앙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항상 거의 세일을 하는데요. 두 개에 한 22,000원 정도 해요. 개당 만원 꼴? 전 이거 하나 사면은 최소 한 3-4개월은 쓰는 것 같은데 얘를 피부에 짠 다음에 이렇게 롤링을 해줘요. 끝나고 나서는 물을 묻힌 따뜻한 수건을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닦아주면 세안 끝입니다. 그렇게 한번 루틴이 되고 나면은 피부 그 장벽이 굉장히 탄탄해져요. 클렌징 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 제품으로만 클렌징 한 지 거의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엄청 많이 사용하고 항상 쟁여놓는 아이템이라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각질 제거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이 폴라초이스의 바하인데요. 얘는 사실 진짜 스테디셀러인데 어느 순간 올리브영이 입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항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좀 불편하게 사다가 올리브영 덕분에 이제는 진짜 편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하, 바하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왜 막 얼굴에 필링 화장품 같은 걸로 이렇게 때처럼 나오는 각질 제거 용품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만 사실 이 각질이 나오는구나, 때가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지 사실상 이 피부 겉표면이 사라지는 거라서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았거든요. 이런 아하 바하 성분은 피부 안쪽의 각질들을 녹여줘요. 그런 성분들이라서 예민하신 분들도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 꼴에 한 번씩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따로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그런 푸석푸석하거나 화장이 뜨는 현상을 거의 잡아줄 수 있어요. 저는 이 상품도 한 5-6통 썼어요. 예민하신 분들도 쓰실 수 있고 만약에 많이 예민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텀을 길게 하시면 돼요. 아주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카테고리인데요. 뭐 앞에도 다 스킨케어였지만 이번에는 영양 세럼입니다. 라로스포제의 히알루 세럼인데요. 저는 사실 수분크림은 비싼 걸 쓰지 않아요. 그냥 뭐 뷰티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샘플 위주로 그냥 수분크림은 쓰는 편이고 이런 세럼에만 돈을 쓰는데요. 이것도 조금 가격은 있어요. 할인 한 20%? 30% 해서 5만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제가 얘가 엄청 좋다고 느꼈던 거는 바르자마자 수분이 탁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중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겉표면에 닿는 수분 충전이랑 또 속광을 채워주는 수분 충전 두 가지를 다 채워주더라고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랑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은 사실 나중에 알았고 라로스포제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서 사봤던 건데 진짜 엄청 효과를 많이 봐서 주변에 추천도 많이 했고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쓰고 나서는 그 현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탱글탱글한 피부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세럼 진짜 추천합니다. 아, 탱글탱글한 걸 안 만들고 싶어서 추천하거든요. 이건 그냥 추천이에요. 정말 좋다고요. 다음은 스킨케어 마지막인데요. 팩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 1일 1팩 진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의 팩이 진짜 겁나 많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요거예요. 차앤박의 프로폴리스 앰플 마스크. 얘는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이는 요 부분이 앰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를 뜯어서 앰플을 도포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마스크를 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앰플을 한번 발라준 다음에 마스크로 아주 그냥 압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얘가 왜 좋냐면 벌꿀 성분이 항산화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CNPA 프로폴리스 앰플을 오래 썼었는데 그 앰플 바르는 것보다 한 번에 효과가 더 빵 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중요한 약속 전날에 요 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좀 더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도 원래 가격은 비싼데 올리브영에서 한 50% 정도 하거든요. 그때 사시면 아주 이득입니다. 그러면 하나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제 메이크업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이크업은 눈, 볼, 입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눈이 좀 많아요. 왜냐면 눈은 마음의 창 중요하니까요. 눈은 제가 이거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삐아 아이라이너. 이거 진짜 찐이에요. 진짜 이거 한 100개 이상 썼어요. 개수로만 따지면. 제가 진짜 아이라이너 많이 써봤거든요. 그냥 대충 지금 생각해도 10개 정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번져요. 가장 안 번지고 저는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그냥 새벽까지 놀 때도 아이라이너 안 지워져 있습니다. 근데 삐아가 좋은 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많이 해요. 만약에 하나만 사기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 처음 시도해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컬러를 제가 3개 가져왔는데요. 제가 항상 쓰는 컬러는 재즈 컬러예요. 얘는 완전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기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기본 아이라인을 그려요. 그리고 요 약간 하얀 빛깔의 상아 빛깔의 아이라이너, 얘는 린앤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우리 여기 원래 삼각존을 채우잖아요. 근데 삼각존 바로 위에 이 진짜 눈 알이랑 붙은 그 부분에 얘를 조금 칠해주잖아요. 이 아래쪽을 한번 슥슥 그어주면 그 부분이 이 눈알만큼 확장돼 보이는 거죠. 약간 뒤트임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용도로 쓰기 딱 좋아요. 저 요것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얘는 로즈 번이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립 라이너로 쓰기 좋아요. 이 립스틱 바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립스틱 바르고 움파움파 하면 이 약간 입술이 커 보이는 자체 플럼핑 효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개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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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삽니다. 싸니까. 그리고 마스카라. 올리브영이 마스카라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키스미고 저는 키스미도 진짜 많이 썼는데 최근에 너무 괜찮은 애를 찾았어요. 뮤드라는 브랜드인데요. 키스미가 진짜 다 좋거든요. 지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강력하다 보니까 지우는 게 한 세월입니다. 근데 우린 또 화장 지우는 게 귀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뮤드가 키스미보다는 조금 그 부족해요. 그 성능 자체는. 근데 사실 일반인의 눈으로는 거의 공감 못할 것 같고요. 키스미가 100이면 뮤드는 한 95? 근데 뮤드는 클렌징이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저는 뮤드가 좋아요. 훨씬 부드럽게 발리고 지워질 때도 엄청 부드럽다. 그리고 안 번져요. 지금 이거 두통제인데 아주 아주 만족하고 주변에도 추천 많이 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사셔야 돼요. 뮤드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해줬으면 이 눈 밑 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눈 밑 펄을 잘 바르면 사람이 우수해져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펄인데 이거 유명해서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스틸라의 키튼 카르마라는 펄땡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팁이 엄청 두꺼웠어요. 원래 아이템은 이렇게 뚜껑 열고 얇은 면봉 같은 거에 찍어서 이렇게 발랐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전부터인가 이 미니 팁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팁 마지막이 뾰족해요. 그러니까 따로 면봉을 쓰지 않고 요거 요대로 발라도 되는. 얘는 조금 단점이 이렇게 겁나 묻어요. 한번 쓸 때마다. 그래서 수명이 길진 않은데 할인할 때 사두면 그래도 한 7, 8개월은 쓰고. 그래서 저는 외출한다, 만약에 오늘 늦게까지 밖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챙겨가요. 혹시나 아이라인이 지워졌을 때 끝부분 이걸로 조금 재단장, 이거 립 라이너 재단장, 그리고 애교살 재단장, 그리고 눈 밑 펄 이렇게만 해주면 하루 종일 촉촉하고 예쁜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거의 안 지워져요. 그 다음에 볼따구입니다. 저는 블러셔를 엄청 좋아해서 시중에 있는 블러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제 화장대 블러셔 섹션을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에서 블러셔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솔직히 제 기준 그닥? 이었던 것들이 상위권에 많더라고요. 제가 써보고 진짜 좋았던 블러셔가 이 네이밍이라는 브랜드의 블러셔인데요. 가루날림은 좀 있어요. 발색이 한 번에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진 않은 게 블러셔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 양 조절에 항상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는 고구마 되고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쓰시기에는 이렇게 발색이 조금은 잘 안 되는 게 엄청 쓰기 좋거든요. 계속 이렇게 바를수록 광이 올라오는 제일 좋은 거는 이 헤일로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톤 상관없이 다 어울리실 거예요. 제가 친구들 화장할 때도 이거 썼고요. 제가 화장할 때도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살짝 그 장미빛깔의 블러셔인데 어떤 눈화장을 하던지 간에 잘 어울리고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좀 묻어가기에 딱 좋은 블러셔예요. 오늘 진짜 볼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항상 이걸 써요. 요즘은 진짜 이거밖에 안 써요. 근데 이거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추천하니까 바로 이게 떠올랐고 진짜 제가 많이 많이 좋아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컬러 별로도 가져봤어요. 네이밍 블러셔는 그 상품 페이지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 아무거나 사셔도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입술. 입술 너무 중요하죠? 롬앤이라는 브랜드.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로 벨벳 틴트예요. 이것도 너무 유명한데 굳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롬앤 립 이렇게 치면 몇 개더라? 한 7, 8개 나오는 것 같던데 약간 매트한 질감의 틴트인데 비슷한 매트한 질감 틴트 중에서 가장 싹 발리고요. 발림성이 너무 좋고 요즘 입술 트렌드 자체가 이 립 라인 따라서 딱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물 머금은 듯한 좀 약간 오버립을 많이 그리잖아요.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버립이 돼요. 이 매트한 질감이 퍼져나가는 그 질감 자체가 엄청 예쁘게 표현이 되고 저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 안 사던 제품이었는데 요거 한번 사보고 나서 반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드럭스토어 제품 중에서는 가장 품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쓰는 컬러는 너드 핑크 컬러인데요. 이거 쿨톤 분들한테 매우 추천드립니다. 웜톤인 분들은 안 어울리실 거예요. 힘드네. 메이크업 마지막인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화장이 안 지워져?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좀 지워졌을 때 감쪽같이 그거를 변장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아이템인데요. 요 셀리맥스의 수정 화장 패드예요.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진짜 좀 예뻐 보이고 싶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면 저는 이걸 꼭 챙겨 나가는데 30개 들었어요. 이거 하나 사면. 12,000원이었나? 조금 가격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뜯으면 화장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미 이런 앰플이 묻혀져 있어요. 수정 화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정력을 갖춘 앰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뜯어서 이 눈 빼고요. 지워요.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한 다음에 뭐 쿠션을 쓰셔도 되고 저는 쿠션을 안 써서 자그마한 파운데이션 샘플을 들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짜서 진짜 소량으로 펴발라요. 그래도 되는 게 얘가 마르면서 좀 보습이 엄청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로션을 안 발라도 돼요. 얘로 지운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진짜 엄청 피부가 반짝거려요. 아 마치 아침부터 피부 좋았던 사람이 있냐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볼 부분에 파운데이션 얇게 깔고 자그마한 미니 브러쉬 가지고 얘를 들고 나가는 거죠. 블러셔만 살짝 해주면 5분? 5분 만에 수정 화장 끝. 근데 너무 예쁘게 표현돼요. 조금 비싸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사요.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 이제 청결 섹션 가겠습니다. 청결.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탈모 극복기. 아 저는 이제 그 극복한 지 오래됐거든요. 탈모 유튜버 아니거든요. 전 이제 다 나았어요. 진짜 너무 건강한 두피를 가졌고 저 진짜 숱도 많아요.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 따라하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아까 제가 각질 제거했죠. 각질 피부만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두피도 피부거든요. 머리 피부예요. 결국은 두피가 튼튼해야 머리카락도 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두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막혀있던 각질을 제거하자. 그래서 저는 매일 쓰지 않고 얘도 샴푸긴 하거든요. 근데 그 스케일링 샴푸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정해놓고 써요. 토요일 아침이라던가 약간 이렇게 황토색으로 생겼잖아요. 흙처럼. 근데 손에 짜서 물 묻히면 그때부터 거품이 나요.
약간 샤프처럼 변해요. 물이 묻는 순간. 이 두피 위주로 쪼물쪼물. 근데 만약에 손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그 두피 브러쉬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걔랑 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봐요. 엄청 많이 썼죠.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올리브영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이번에 세일하기만 하면 바로 살려고요. 이거 진짜 추천. 그리고 향기도 엄청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두피도 각질이 너무 사라지면 아파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청결, 구강 청결은 칫솔, 치약, 치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일단 칫솔. 올리브영에 이제 없는 칫솔이 없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잘 말은 안 하는데 칫솔 매니아예요. 칫솔을 진짜 많이 썼어요. 브랜드별로. 안 써본 칫솔이 없다. 근데 요 칫솔 쓰고 되게 만족했어요. 조르단 칫솔인데요. 치카치카를 했을 때 잇몸이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쓰고 나서 치실에 묻어나오는 게 좀 줄었어요. 원래 사실 양치를 하고 나서 치실을 해보면 되게 충격에 빠져요. 방금 내가 양치를 한 게 맞나? 왜 이런 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이 칫솔 쓰고 나서는 그 양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미세한 부분까지 닿는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칫솔 뭐가 식물 원료에서 추출했다. 일단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좋고 가격도 아주 훈훈합니다. 개당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컬러도 예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칫솔로 지금 정착을 해서 한 반년째 쓰고 있고요. 치실은 원래 닥터렁스라고 좀 비싼 걸 썼어요. 왠지 치아, 내 치아엔 좋은 걸 쓰고 싶어서. 근데 최근에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발견했어요. 시스테마 치실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얘도 거의 다 썼네요. 닥터렁스가 개당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 얘는 2,000원대예요. 이거 진짜 3분의 1 가격인데 똑같이 효과적이고 쓰기도 편하고 저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보다 이렇게 실로 뽑아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런 게 훨씬 그 사용하기가 편해서. 그리고 약간 그 쿨민트 향기가 나서 좋아요. 양치를 두 번 한 느낌. 마지막은 치약 추천인데요. 치약은 제가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돼요. 여기 없는데 이렇게 실물은 없지만 사진으로. 유시몰 치약이라고. 저는 양치를 끝내고 나서 입안에 치약 느낌이 남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유시몰 치약은 보자마자 마비스를 조금 따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안 샀어요. 근데 할인하길래 저는 약간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 나온 게 있다 그럼 한번 사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명목으로 사봤는데 어머 이 마비스만큼이나 좋은 거예요. 가격은 훨씬 싼데. 그리고 그 끝맛이 아예 안 남아. 저 원래 밥 먹고 바로 양치하거든요. 뭔가를 안 먹고 싶으려고. 유시몰 치약은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양치 막 하고 나서도 뭘 먹을 수 있어. 끝맛이 안 남기 때문이거든요. 엄청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진짜 상쾌하고 치약의 텁텁함이 아침에 약간 입냄새를 유발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건 다 써서 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놨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4개의 상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카테고리 빠진 것도 있는데 뭐 수분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수분크림은 세럼을 좋은 걸 쓰시면 아무거나 쓰셔도 피부에 별 지장이 없다. 제 기준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수분크림은 샘플 써요. 대신에 이런 영양 세럼을 좀 좋은 걸 쓰는 편이고 사실 이거 말고도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길었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보시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둘게요. 진짜 진짜 최소 3번씩은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협찬 받은 거 없고요. 정말 찐 추천템이거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해주세요. 안녕.